이거 언제 정식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2월 3일 날. 2월 3일 날? 네. 네. 지금 제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장마 네, 비가 네. 많이 왔잖아요. 네. 아마 지금쯤이면 모든 작물들이 네. 아마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지금 저쪽에서는 피해를 봐가지고 습에 의한 장애를 많이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정식을 해서 밝은제 침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일체 물 자체도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좀 앞에 보시면 밸브 자체를 거의 다 잠궈놓은 상태고 밝은제를 쓴다고 해도 과습에 의한 부분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습관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쭉 지켜보는데 새로운 땅에다 심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옛날에 뭐 후사리온 뭐 그쪽 유기농 토양 미생물을 약 4년째 사용하고 있는 토마토 농장입니다. 과거 토양이 안 좋은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박 대표를 만난 후 많은 것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농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유기물, 거친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그것들이 부숙이 되고 양분이 돼서 이제 작물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다만 생각을 했는데 부숙되는 과정에서 오는 병폐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가 이제 TBS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청구나 휴사륨에 의한 그런 피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90%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물의 빠른 성장과 흡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작물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박테리아 등에 의한 손상이나 질환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